자, 세 번째 농협 손해보험 바로 시작할게요. 자, 농협 손해보험이에요. 10월부터 기본부터 탱탱하게 1인시부터 5인시 그리고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편한 보장 분석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자, 여성보험료 가장 저렴한 농협손해보험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어떤 상품이 핫한가요? 지금 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요리보고 저리봐도 툴리농협 빙하 타고 내려와 우후. 예. 농협이 일단은 어린이보험 롯데도 저렴하고 DB, KB도 저렴하지만 역시 농협은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10세, 20세, 30세 농협이 그냥 보험료가 게임 오버예요. 가장 저렴하니까. 환자 거주지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수술 받는 비율, 어디로 왜 가입했을까? 내기저부 수술, 그리고 심장 카테터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대 180일 보장하는 특약을 할인해보세요. 뇌혈관 질환 5,000만원, 허혈성 5,000만원, 상해 질병 상급 종합 20만원, 1인시 20만원, 질병 상해 상급 종합 2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최대 가입금에 요런 식으로 가입이 60만원 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5태 355, 3텐텐, 1인실, 2, 3인실, 4, 5인실 모두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원할 확률이 높겠지만 10세, 20세는 거의 2,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인실의 기준이 4, 5인실이죠. 여의도 성모병원 병상 조정, 그래서 환자 중심의 환경 개선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그래서 병상 현황도 1인실, 뭐 2인실, 뭐 3인실, 그래서 5인실, 그래서 5인실, 4인실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농협에서만 가능한 4, 5인실, 1일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3텐텐, 종합, 상급 종합병원 4, 5인실은 농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인시, 5인시 플랜도 상급 종합병원 20만원으로,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5만원, 상해 질병 2, 3인실도 5만원, 4, 5인실도 5만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4, 5인실도 5만원, 2, 3인실도 5만원, 그리고 질병 상해 1인실 5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비갱신형, 갱신형도 역시 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3텐텐 3대 진단비 가장 저렴한 회사는 어딜까요? 역시 농협이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3대 진단비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물론 50세 60세도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농협은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심사가 까다로워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하고 나서는 정말 보험금이 대박, 정말 잘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농협은 1인시부터 2, 3, 4, 5인시 모두 보장해드려요. 1인시 60만원, 2, 3인시 20만원, 4, 5인시 20만원, 농협이 가장 높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도 역시 새만기나 무해지 갱신형은 차이가 나지만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갱신형도 역시 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전 연령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회사죠. 40세 남녀 보험료가 그냥 가성비 안 하면 농협이 그냥 최고예요. 50세도 역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60세도 보험료가 메이츠, KB, DB, 현대보다도 역시 남녀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인시부터 5인시 플랜이에요. 3호도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표준체만 냈지만 지금은 1인시 최대 60만원, 2, 3인시 최대 20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 5인실도 최대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해, 질병, 1인실, 2, 3인실, 4, 5인실, 질병이든 상해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뭐 무해지 세만기, 20년나 100세만기나 20년 자농갱신형이나 보험료가 2만원, 3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 상급 종합병원 일당 5만원 추가 가입 시 보장한도도 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은 이번 달에 그렇게 이슈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